안녕하십니까. J9 프로모션 부산 장정구 복싱 체육관장 박영우입니다. 오늘은 미랑 김봉준 세계 챔피언 그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비가 무진장이 많이 옵니다. 비 속을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왔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9 프로모션 부산 장정구 복싱 체육관 관장 박영우입니다. 오늘은 전들비의 미련급 세계 챔피언 김봉준 챔피언을 모시고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챔피언 전적이 그 37전 24승 3무 10패더라고. 네. 그때 그 10패 중에서 그 진 선수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는 선수가 있는가? 기억이 난 선수가 한국에 이제 처음에 그 신인학년 때 최우수 허준 허준 선수한테 어디서? 신인학 처음에 할 때 중중결승 중중결승 네. 그래서 3라운드에 다운 한번 당하고 2라운드에 맞아 2라운드에 다운 당하고 3라운드에 혀식이겠다고 하는데 수건을 던져버려서 그런 관장님이 수건을 던지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허준이하고 또 허준이하고 또 이제 최영이는 솔직히 내가 막 졌지만은 최영이 그냥 졌지만은 이제 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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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싱 그리고 또 뭐 미국 라스베이스가 카초판가 그 저한테 막 그때는 이제 뭐 그것도 그만 세계 챔피언만 했으니까 그만 하려고 갔던 거고 뭐 여행가 막 고향이 완도 아이가? 완도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처분하게 됐지? 살다 보니까는 돌고 돌아다. 그런데 서울에서 많이 살았거든. 제가 한 17년 정도 서울에서 살다가 전주에서 한바, 동화건설 한바 하다가 다시 미랑으로 왔는데 미랑인 내 여동생이 단미초밥을 하고 있어. 여동생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미랑에서 시합을 부산에서 세계 탈출 매치를 두 번 했잖아. 그래서 태용이랑 두 번 했을 때 그때 내 여기 동생이 있으니까 들리다 보니까 얘기가 좋아서 그런 이제 미랑에 이제 정착하게 됐네. 그 체력이 엄청 좋았잖아. 체력은 뭐 그 선수 시절에 선수자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좀 체력만큼은 이제 자부했지. 운동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체력 좋은지. 운동은 자기의 마음먹기 따라서 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그 체력이 올라가는 거지. 원래부터 체력이 강한 사람이 원래부터 없어. 좋은 건 아닌데 없지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아요 좋은 말이네. 야 혹시 그 체중뺄찌개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 그렇지 체중뺄찌개 뭐. 그게 제일 힘들어. 내가 이제 장정구 선배도 마찬가지 많이 뺐다고 그러잖아. 내가 솔직히 많이 뺀 게 17kg 뺐었어. 17kg 엄청나게 뺐네. 그렇지 뭐 그럼 그때는 뭐 어떻게 뺐나? 어떻게 빼나 오지 사우나탕 그 빼다 안 빠지는 게 1kg가 제일 문제야. 10kg에서 16kg 빼고 딱 1kg 남았을 때가 그게 빼기가 제일 힘들어. 죽을 지경. 그때는 사우나탕 가가지고 사우나탕 그 뜨거운 한증막 들어가갖고 300도, 350도 그렇게 올려놓고 세드 복싱 하고 그래도 안 빠지면 그 물고 나면서 그래 막 반 중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드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관장님 밖에서 그걸 간증막을 밀고 있어 못 나오게 죽는 거야. 근데 솔직히 힘든 게 그 단 몇백 그램 못 뺄 때가 참. 그렇지. 그러게 말. 우리는 옛날에 그 사우나탕에서 그 뭐고 금박 옛날에 누가 문을 잠그면 이렇게 뛰어 놓은 적도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솔직히 가능해. 뭐 내가 죽을라는데 그렇지?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아닌데 이제 참을 참아야 돼. 정신이 강하네. 그러고 옛날에 우리 그 있었잖아. 그 뭐고
하도 이제 그 체중을 많이 빼니까 그 뜨거운 물탕 이제 물탕 하잖아. 그러니까 물탕 하다 물에 딱 하다가 이제 갈증이 너무 나니까 물 속에 푹 들어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런 적도 있었다 이거. 이러면 더 안 빠지니까 일단 빼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절대 그러지 않고. 17kg 그 엄청나다. 진짜 정신력이 진짜 강하다. 그죠? 열심히 했지. 그렇네. 선수 시절에 그 힘든 상대로 꼽자면은 힘든 상대로 뽑자면은 뭐 다 힘들지 무조건 다 힘든데 외국 선수들은 힘 안 들어. 한국 선수들이 제일 힘들지. 아, 선수 시절에 그때 그 한 5차반까지 했나? 5차요. 5차반까지 했는데 그때 그 버린 총 개런티는 한 얼마 정도 되는 거? 개런티는 제일 많이 받은 게 이제 최영이랑 했던 거. 1분에 380만원. 예? 1분. 아, 1분에 380만원. 380만원씩 받았는데, 와, 그게 한, 그 따지고 하는, 지나 2나 12라운드 아니야. 몇 억 되겠네. 그럼 4억은 아니고 나한테 떨어진 게 몇천만원 됐지, 그때. 제일 많이 받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받았네. 못 받지. 그죠? 그럼 맨날 프로 신화왕전 때는 허준인데 준준결승에서 졌고 한국 타이틀은 했는가? 한국 타이틀은 안 했어. 아예 안 그냥 이제 바로 랭킹을 허준이한테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 저 선수 하다 보니까 내가 전적을 쌓아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랭킹에 들어갔어. 한국 랭킹. 한국 랭킹 10위 들어야 되나? 10위 들어가고 이제 거기 딱딱 올라가야 되나? 이기면 이길수록. 그리고 한국 랭킹이 한 2위 정도 될 때 일본에 와서 그 오하시라는 선수로 해서 그 오하시 뭐 15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샤바하게 하기로 했거든. 세계 타이틀. 세계 타이틀 미치를. 그럼 그때 오하시 갈 적에는 뭐 했는데? 나는 한국 랭킹이고. 근데 그냥 국제 시합이네. 세계 랭킹전이네. 랭킹전이지. 그래 랭킹전 해가 그 오하시는 나한테 이기면은 오하시는 나한테 이기면은 장정구랑 하기로 했고 나도 이기면 장정구랑 하기로 했거든. 근데 딱 하니까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아니거나 장정구를 하려니까 역대 국내 선수끼리는 한 선수 없다. 할 수 없다. WBC 그때 유명도 있고 장정구 다 차지하고 있었지. 그래서 한 점을 내란 냄비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그럼 그 동맹 타이틀은 안 해? 그것도 안 했네요. 바로 세계 타이틀 넘어갔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잡아먹었기 때문에 세계 랭킹 선수잖아. 세계 랭킹 바로 들어갔구나. 바로 이제 세계. 운이 좋은 케이스네. 그렇지. 한편 누가 국도가 됐지? 처음에 가메지를 했는데 부산에서 구독체원에서 했는데 내가 이긴시합하고 접었어. 이긴시합 했는데 이겼는데 졌어. 그래 제시합이라. 가메지랑 이제 그 이제 그 WBA 그에서 명령이 떨어졌어. 그랬는데 이 가메지가 안고 그 벨트를 내놔버렸어. 내놔. 그걸 갖고 이제 다시 이제 결정전을 했네. 결정전 또 한 거지. 누구하고? 그때 그 콜롬비아 가르시아. 가르시아. 가르시아가 그때 당시에 2위고 내가 1위고. 1위고. 그래서 결정전에서 한국에서 했지. 그래가지고 그 뭐. 포항에서 7회 겨울 교식회가 이제 세계 챔피언 된 거야. 그래 1차 방언전 때는 1차 방가 아까 얘기했던 이삼중이 삼천포에서 현대 프로모션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이겼지 판정으로 판정으로 2차 2차가 참 1차에서는 얼마 받았노? 1차 봐도 봐야 뭘 못 봐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봐도 봐 그때 내 기억이 잘 나지도 않지만은 천 몇백만 원 받았을 거야. 시용이하고는 이제 태용이가 5차 방어, 6차 방어. 5차, 6차를 갔다는 얘기 아니지, 6차 방어지. 형이라고 했네. 그래, 5차까지 했는데, 이후 6차 방어 채용이라 한 거지. 근데 처음으로 붙은 거지, 채용이. 그렇지, 채용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부산 이제 구독 제권. 그러고 이겼는데, 졌다고 펌파. 펌파해갖고 제시합 했잖아. 다시 제시합 아니야. 제시합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시합을 제시합 했는데, 우리 관장이 이것만큼은 내보내줘야 돼. 우리 관장이 나한테 우왕청심만 줬어. 그래서 우왕청심만 먹었는데 설사를 쫙 하는 거야. 아침에 밥 먹고 우왕청심만 줬는데 설사를 쫙 니에 올라가 시합 딱 하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냥 올라가기 전에 막 뛰어 화장실 가고 샥쫙쫙 설사를 완전 설사. 그래서
관장이 왜 나한테 우왕찬심을 줘가지고 설사를 했을까? 지금까지 나 그걸 생각도 나는 그걸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뭐 어떻게 돈 받아 먹었는지 어쨌는데 그래 나는 관장을 믿었으니까 그랬는데 설마 그럼 지금은 그 체육관하고 이제 산불 그래 그 미랑 시청에서 하는 이제 산불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산불 이 체육관이 그 콜로나 땀새 장사도 안 되고 뭐 한두 명 올 거 하고 이 세는 어마하게 비싼데 뭐 이거 감당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산불에가 벌어가. 그래가지고 체육관 운영하는 여기다 투자를 하네. 뭐지? 그 선수는 이제 좀 있나? 선수들은 좀 있지. 아, 많이는 없어도. 근데 프로 선수들 프로, 좀 있는. 아니, 프로는 아예 없어. 아마추어. 아마추어 이제 내가 하나 우승 하나 시켜놓은 애가 있는데, 근데 그 그냥 무슨 재미로 하는 시합 있잖아. 시합 체육 보시는 게 같은데. 그럼 우리 그 마지막으로 그 제이나인 프로모션 구독자들에게 그 우리 그 김봉준 챔피언의 소식을 좀 전해주지. 아 이렇게 뭐. 이런 누추한 것까지 이렇게 나를 초대하고 찢겨준 거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국민 진짜 이 구독하신 분들 너무나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밀어주신 것을 아는데 필히 그것만큼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딱 탈취를 해야 좋은 스포츠가 발전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우리 한국 감사합니다. 발전을 위하여 우리 한국도 정말 사랑해.